제가 좀 보여드리면 올라갔을 때 손목 살짝 꺾었잖아요. 임팩트하고 끌어당기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. 팔로스루 때 접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단 조금 더 이 순간적으로 쓰세요. 갔다가 오른손이 착 잡아채지면서 이 밧줄이 휘릭 감겨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도 지금 잡아채는 이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른손으로만 잡아보세요. 아~ 네, 오른손으로만.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네. 내 몸이 만약에 아프다. 그럼 진짜 손을 많이 쓰고 잘못 쓰시는 거예요. 아~ 네, 다 못 빼는 거죠. 그렇죠, 못 빼고 이거를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면은 저도 이렇게 아~ 맞거든요.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20분 앞서서 말했잖아요. 여기에서 팔꿈치, 손, 여기서 손목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연속적으로 쓰셔야 한다고 일관성을 갖출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힘이 풀려 있어야지만 1번이 쓰면 어떻게 돼요? 그 딸려고 마지막에 관성 터지면서 헤드가 샥 날아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오른손이 항상 돌고 이게 된다면 맞잡고 써보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손목을 조금 더 풀어줬어요.